기본 배치니까 제일 두꺼울 2분의 1 두께 정도로 해서 지금 수색이 때문에 약간 세우겠습니다. 세우면 공이 하단 치는 거와 똑같죠. 끌리는 손질이 있기 때문에 프로즌이 더 되겠군요. 심리적으로 들어갈게요. 너무 살짝 쳤네요. 일단 이 각도가 지금 이 정도가 좋은데 좀 한 70도 내지 80도죠. 그러면 이 각도를 먼저 생각하고 이 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니까 지금 너무 얇게 치는 것보다 약간 두께가 있으면서도 힘조절 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지금 각도가 한 40도 정도. 지금 요 스핀 중이에요? 좀 전에 스핀 안 좋았죠. 좀 전에 단순히 그냥 힘조절만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금 붙어있네요. 붙어있기 때문에 두껍게 쳤다가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얇게 치되 스핀으로 최대한 이것을 전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공이 앞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대공은 여기서 만난다 생각하고 조금 얇은 편이면서 스핀은 최대한 줍니다. 의료줄 필요 없이 그냥 중간이나 중간 밑을 주고 부드럽게 밀면 미는 효과가 있어요. 밀을 치기나 싹하요. 됐죠? 이제는 그냥 좀 각도가 일단 좋습니다. 항상 각도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니까 두 군데 다 힘을 배분해서 그대로 나가도록 하고 프로즌만 안 되게 내공은 강하면 중간이나 중간 밑을 주고 그렇게 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각도가 조금 45도 정도인데 50도 60도가 더 좋으니까 빨간 건 조금 더 앞으로 보내죠. 두께로 하든지 약간 스피를 주든지 조금 얇으면서 스피를 주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자, 그렇게 늘리겠습니다. 지금은 흰 공을 먼저 쳐야 되죠. 자, 빨간 공을 친다면 거의 더블 피스 수준인데 한번 더블 피스 쳐보죠.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스피는 약간 오른쪽 주고 약간 힘있게 쳐서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쳐내도 합니다. 더블 피스 됐죠? 자, 프로즌 아니고요. 지금은 각도가 이 각도가 돼야 되니까 빨간 공이 조금 앞으로 나가야 되죠. 약간 두껍게 약간 스피는 지금은 안 주고 두께로만 잡아도 되고요. 약간 얇게 한다면 스피를 줍니다. 조금 스피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서 빨간 걸 충분히 앞으로 전진시켜야죠. 자, 이제는 기본공 시나리 1분을 두께 주고 밑을 주고 또 기본공이니까 2분을 주고 또 밑을 또 이제는 흰 공부터 치는데 공중에 떠있는 공이기 때문에 아주 힘조절이 예민해야 됩니다. 각도는 좋습니다. 그대로 동시에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도록 ABQ질 몇 번 하고 약간 밑을 주고 토. 자, 혹시 기본 공이죠? 네, 밑을만 주고 토 치겠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 공을 먼저 치되 WTC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 가도록 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는 식으로 하죠. 자, 오른쪽 많이 나가는 것을 관계해야 되니까 약간 오른쪽 주고 빨간 공이 먼저 맞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두께 잡으면 좋죠? 그대로 무리가 없는 각도입니다. 대신 내공의 일이 나가지 않도록 이 공에 빨간 점 있는 정도로 안한다 생각하고 항상 힘들어합니다. 자, 각도 좋으니까 그대로 동시에 나가면 되겠죠? 자, 힘들면 합니다. 자, 이분의 두께 약간 빨간 공도 두 공이 동시에 똑같이 나가면 되겠죠? 각도가 좋은 상태예요. 약간 밑을 주고 더 너무 살짝 쳤네요. 프로즌은 아니네요. 지금은 각도가 좋으니까 일단 이 공은 얇게 맞고 이 공은 지금 스핀을 특별히 줄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두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줄만 주고 얇게 치고 스핀 없이 그대로 톡 치겠습니다.
지금 기본공이죠? 리브를 늦게 약간 내쉬를 쓰고 톡. 또 기본공이죠? 톡톡 톡. 지금도 빨간 거부터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가능하면은 이걸 치면 이게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왼쪽을 먼저 치는 게 비슷하다면 거리가 빨간 걸 먼저 맞추는 게 좋겠어요. 대신 먼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역시 빨간 공이 많이 전진하면서 막기 위해서 내 공은 수구는 오른쪽을 주고 빨간 공을 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밑을쪽을 칩니다. 자, 똑같이요. 자, 기본 공 역시 밑을쪽부터. 자, 지금은 오른쪽 흰 공이 더 편하네요. 지금 각도는 좋아요. 아주 안정적인 그 배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힘줄 보면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자, 이면 두께 정도 좋죠? 각도가 예리해졌어요. 조금 더 50도나 60도의 각도가 되려면 빨간 공을 조금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붙지는 않았습니다. 두께로만 가도 되고 약간 스피를 주고 내 공을 밑을 주고 또 끼는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공이 조금만 두꺼워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두껍지 않도록 하고 각도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최대한 얇게 하고 내 공을 여기다 세운다고 생각하고 손재주를 아주 예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서두르지 말고 어려운 배치거나 힘들어 할 때는 예비 퀴즈를 몇 번 한 뒤에 그 리듬을 살려서 그대로 치는 게 좋아요. 자, 기본공이죠? 자, 조금 더 힘있게 과감하게 쳐서 세 공을 좀 사이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또 기본공이죠? 그대로 힘들만 하고 묻혀주고. 자, 지금 각도 예민하니까 빨간 공을 조금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스피드 주고 위로 줘도 되지만 위로 주면 앞으로 가서 달라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반발하도록 중간이나 중간 밑을 주고 위로 치게 있는 식으로 줍니다. 자, 기본공 좋습니다. 입을 두께 그대로 톡. 자, 지금은 빨간 공을 더블치 시키는 게 좋겠죠? 그냥 위로 놔도 되는데 한번 과감하게 더블치 시켜보죠. 그래야 이 공도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약간 위를 주고 조금 거의 조금 얇게 얇게 하고 조금 힘있게 쳐보겠습니다. 일단 더블 주시가 제대로 되면 거의 풀어진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뒷공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각도가 빨간 공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두께가 조금 있게 흠뻑. 지금은 아주 기본 배치입니다. 그러나 빨간 공을 더블 주시 시키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빨간 공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역시 오른쪽 스피인 줄은 오른쪽 톡. 자, 기본 공이죠? 여기 공만 충분하니까 그냥 밀어놓습니다. 자, 지금 각도가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 공은 여기다 세운다 생각하고 힘줄 들어갑니다. 자, 이제 먼데 세우면 되겠죠? 아주 예리한 힘으로 살짝 갖다 놓습니다. 빨간 공은 더블키스 해도 아주 좋은 공이죠? 약간 위로 드는 게 좋아요. 미술에서 확 튀어나오면 그 다음 배치가 안 좋습니다. 자, 자, 흰 공을 배치가 좋으니까 그냥 두께만 해서 힘조정하겠습니다. 자, 두공공 좋죠? 이제는 빨간 공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앞으로 밀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돌릴 준비가 두세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도 빨간 공이 앞에서 나가게 났습니다. 이 공은 이제 안쪽이 조정돼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되니까 아주 미세하게 통제를 해야 되죠. 자, 빨간 공이 앞으로 밀리고 힘 공은 아주
일단 빨간 공과 노란 공의 각도를 같이 만들어야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각도를 만드는데 준비하고 한두 번 더 지금 가도 되니까 지금 바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더 기회를 보는 거죠. 자, 각도가 된 것 같네요. 조금 얇게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니까 자, 내 공이 동시에 밀고 나가면 이곳이 나올 때 느낄 수 있으니까 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줘서 내가 나는 천천히 가고 이곳은 빨리 가서 돌아 나오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쳐야 됩니다. 자, 이 힘조절이 아주 힘듭니다. 여기서 너무 약하게 치면 공이 여기서 서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또 들어가니까 힘조절이 아주 관건입니다. 힘조절 생각하면서 여러 번 입이 스트로크하고 힘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칩니다. 아, 됐죠? 네, 완벽하게 돌린 거예요. 일단 끊죠. 일단 가운데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고 먼저 칩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아주 예리하게 톡 쳐서 나오면 됩니다. 자, 각도가 좋으니까 그대로 몰고 가죠. 다시 이 정도 갈 수 있도록 힘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더블스 시켜서 내 공이 길이 가도록 합니다. 지금은 빨간 공을 먼저 칠 때 위주로 스팀 많이 줘서 전진시켜야 되겠죠. 자, 중간 정도 주고 가볍게 힘조절을 해서 살짝 붙입니다. 자, 이 공은 그냥 살짝만 톡 쳐도 이게 충분히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왼쪽으로 스핀 줘서 이 공을 전진시켜야 되겠죠. 내 공이 이쪽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이제 좋은 배치입니다. 그대로 두께로만 치면 예쁜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빨간 공을 조금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두께 주고 스핀 조금 주고 이렇게 밉니다. 자, 빨간 공하고 차이가 이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붙여야 됩니다. 지금 더블 키스 시키기는 조금 좀 어려우니까 얇게 쳐서 내 공이 여기 있도록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두께 부드럽게 똑같이 전진시키면 되겠죠. 자, 빨간 공을 더블겠습니다. 약간 힘있게 칩니다. 역시 빨간 공을 두고 계셔야 되겠죠. 자, 아주 예리하게 여기다 세우면 생각하고 얇게 칩니다. 자, 밑으로 주고 톡. 자, 빨간 공을 더블기스 약간 보겠습니다. 또 빨간 공을 전진시키는 걸 생각하고 톡. 자, 더블기스죠. 또 더블기스. 또 두께 조심하면서 톡 보겠습니다. 더블기스 신들을 역시 전진을 막기 위해서 약간 오른쪽 두고 더블키스. 이젠 이 공이 들어간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빨간 공을 많이 전진시키기 위해서 왼쪽 스피를 많이 주고 더블키스. 자, 지금은 이걸 얇게 치고 내 공이 여기 있도록 하고 이 공하고 얇게 맞으면 오히려 이게 튀어나와서 내 공을 가리니까 최대한 이 빨간 공의 중앙을 맞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시구는 스피를 오른쪽으로 주겠습니다. 자, 아직은 요 지금 사이가 조금 더 뜨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이 공이 이걸 살짝 쳐서 조금 더 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칩니다.
조금 구미 약해서 좀 힘들지 않았는데 일단 아주 예리하게 자 그대로 톡 쳐서 파울이 안 되도록 아주 예리한 샷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리뷰를 들게 해서 내 공이 아까 밑으로 쳐서 서로 살짝 쳤네요. 이거 그죠? 맞어 이거 이렇게 쳐야 되니? 됐습니다. 크로스 아닙니다. 지금은 이 공은 얇게 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치기 스타일로 따로 공을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빨간 공을 먼저 치고 이 흰 공을 칠 때는 얕은 이 쿠션들을 뒤에 치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빨간 공을 먼저 치고 왼쪽을 스피드에서 앞으로 던지고 시킵니다. 이제 빨간 공을 먼저 치느냐 흰 공을 먼저 치느냐 지금은 아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빨간 공 먼저 치는 게 낫겠네요. 그래야 힘이 드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빨간 공 먼저 맞는다고 생각하고 칩니다. 자, 보지 않죠? 살짝 갖다 치고, 이제는 흰 공을 얇게 치되, 위주로 스피드해서 빨간 공을 전진시킵니다. 이제는 충분히 떨어졌죠? 이제는 정상적인 그 배치가 된 겁니다. 자, 미술 주고 토. 다시 빨간 공 얇게 치고, 오른쪽 스피드 주고 토. 이젠 낙이를 넣게 해서 지금은 빨간 흰 공을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앞에 그 쿠션 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얇게 칠 때 힘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흰을 넣게 반미를 치기. 자,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스킨 많이 주고 얇게 쳐서 혹시 더블 피스 난다고 생각하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멀리 안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빨간 공을 먼저 쳐야 되겠죠? 많이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오른쪽을 주고 톡. 지금은 그냥 이각으로 좀 세게 쳐도 됩니다. 아, 역시 흰 공이 지금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충분히 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 공 더블 피스 시키죠? 약간 전진이 필요하니까 왼쪽으로 조금 시켜주겠습니다. 지금은 빨간 공을 치되 너무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얇게 치고 미술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공을 지금은 두껍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흰 공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빨간 공을 두껍게 치는데 약간 전진시켜야 되겠죠? 흰 공이 들어가는 것을 일단 전진을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더블 피스를 분명히 시켜야 되죠? 네, 그냥 스피드 없이 그냥 두께로만 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약했는데요. 일단 플로트는 아니고요. 둘 다 거리가 비슷하니까 가운데 놓는다 생각하고 살짝 두시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흰 공을 먼저 써야 되겠죠? 이제 흰 공을 조금 더 앞으로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 졌으니까 조금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두께 조절하고 힘 조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입혔습니다. 얇게, 얇게 하고, 톡 터서 많이 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대로 흰 공이 더 이상 강을 막기 위해서 얇게 치고 왼쪽으로 스핀 줘서 빨간 공을 전진시킵니다. 지금 빨간 공을 얇게, 약간 얇게 치고 약간 밑을 줘서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빨간 공 WC 분명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조금 아까 더 두껍게 쳐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두껍게 쳐서 앞으로 던지시키겠습니다. 또 던지는 잘 시켜야 되니까 아주 예리하게 또. 자, 제 3구역 진행하겠습니다. 1회 늦게 흰 공부터 쳐도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죠? 아주 얇게 맞고. 자, 깊게 생각하면서 빨간 공 WC 안쪽 네. 약간 조심하게 밀어나가고 흰 공에 이쪽으로 맞지 않고 전쪽 안쪽을 막기 위해서 두툼하게 치죠. 자, 잔뜩 엎드려서 흰 공부터 맞습니다. 자, 빨간 공 터치. 자, 흰 공 또 살짝 치고 또 빨간 공 터치. 또 흰 공 한 번 치고 흰 공부터 치되 스핀을 거의 주지 말고 두 개로만 지금 충분히 다시 다음 공이 좋습니다. 자, 지금 더블 피스 생각하고 더. 또 더블 피스 약간 밑을 주고 더. 또 더블 피스 약간 밑을 주고 더. 지금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블 피스 시키지 않고 그냥 밀어 놓겠습니다. 지금 흰 공을 아주 얇게 또 자, 빨간 공부터 살짝 밀어놓죠. 자, 빨간 공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자, 똑같죠? 빨간 공 조금 더 두껍게. 자, 빨간 공 조금 더 얇게. 자, 빨간 공 조금 더 얇게. 지금은 기대 조심하면서 더블 피스 시켜야 됩니다. 자, 또 빨간 공 또 칩니다. 자, 빨간 공을 그냥 보통 두께로 2분의 1 두께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스세 버렸네. 오, 다시 치죠.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보시죠. 자, 빨간 공을 하얀 공을 다 쳐드는데 빨간 공을 먼저 치겠습니다. 대신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른쪽 스핀 쪽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갖다 밀어놓으면 되죠. 자,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하도록 두께를 조정합니다. 자, 빨간 공을 두툼하게 해서 앞으로 좀 변질시켜야 되겠죠. 약간 스핀도 기름이 높겠습니다.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뜻하니까 약간 밑을 온다고 생각하고 톡 돌립니다. 자, 하얀 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공을 약간 두툼하게 톡. 자, 지금은 빨간 공을 두께가 충분합니다만 왼쪽으로 스피, 조금 더 높이 해서 왼쪽으로 스피드 주고 치겠습니다. 자, 지금 두께로만 살짝 밀어놓고 자, 기본 공이죠? 동시에 나가도록 밑으로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고 빨간 공을 그냥 두께로만 치면 됩니다. 자, 흰 공을 먼저 맞추죠. 자, 동시에 나가도록 빨간 공을 또 구성하고 자, 흰 공부터 치고
행복 빨간 공을 더블 플스가 좀 낫겠네요. 여기 조금 얇게 치면서 자 이제는 다리 얇게 갔다 오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각도니까 그 힘만 두드려서 갔다 오죠. 자, 빨간 공을 너무 얇지 않도록 지금 공은 빨간 거를 좀 전진시키기 위해서 약간 세게 떠올리시겠습니다. 또 한번 빨간 거 떠올리시죠. 자, 이제 흰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주 전진시키기 힘들합니다. 빨간 공을 조금 더 축복해서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돌려도 되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보겠습니다. 자, 하얀 거를 먼저 하지 않게 힘들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 공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는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일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자, 이제는 맛대로 일단 이게 일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빨간 공이 다시 이쪽으로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가둬두면 됩니다. 일단 한 번 더 시도를 하죠. 자, 이쪽으로 쳐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맛대로 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완벽하게 돌렸네요.